자, 오늘은 갑자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일주론의 핵심은 일지에 의해서 일간의 특성이 규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자일주가 아니라 자월의 갑목이었다면, 자, 이 자수가 월이라는 사회궁에 있으니까 공부를 하고 자격을 따더라도 어떻게 해야지 이 자격이 쓸모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수가 월에 있는 게 아니라 일지에 있다면 공부를 하고 자격을 따는 것이 어떠한 활용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족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갑자일주는 자기중심적이고요, 자기만족이 우선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일주론이에요. 이 자수는 해수와는 달라서 해수가 이것저것 온갖 잡다 한 것들이 처음에 모여 있는 것이라면은 얘는 알곡화되어 있어요. 알곡. 따라서 모든 군더더기, 쓸데없는 것들을 다 버리고요, 가장 핵심적인 결정체에만 모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알갱이처럼 되어 있고 또 극도로 단순화되어 있어요. 단순하다.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갑목일간이 이런 자수를 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수가 작고 단순화되어 있으니까 뭔가 복잡하지도 않고 뭔가 쉬워 보이고 금방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서 뛰어들죠?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이게 곧 블랙홀이 됩니다. 너무 단순화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풀어내서 확장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파고들면 들수록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깊이가 형성돼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수의 형태는 곧 근원적이고요, 근본적인 거, 원초적인 거, 이런 것들에 연관이 다 돼요.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려는 태도가 형성이 되죠. 어떠한 공부를 하더라도 원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경제란 무엇인가? 아니면 제가 공부하고 있는 사주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원론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갑자일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자수 정인위에 갑목이 있습니다. 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갑과 을이죠. 갑목도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바로 생과 사로 구분이 됩니다. 생목과 사목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생목은 열매를 맺고 생산하는 것에 목적을 둬요. 이는 물질이나 현실의 만족 또는 현실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사목은 그런 열매를 맺는 것에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목의 가치를 드러내고 목이 상징성을 띠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정신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 정서적 형태의, 정신적 형태의 만족이 더 중요합니다. 돈보다는 자존심인 거예요. 근데 이 갑목을 딱 나눠서 생목, 사목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두 가지를 겸하고 있어요. 어떤 것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가의 문제일 뿐입니다. 갑자일주는 이 중에서 사목적 성향으로 중심을 가지게 돼요. 자수라는 근원적인 물음을 해결해야 되니까 정신적인 만족이 더 중요해져 있는 거죠. 당연히 화가 발달할수록 자수를 잘 풀어내니까 현실적인 접근이 만들어지고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가 쉬워져요. 한마디로 공부가 잘 되고 정신적인 만족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본 갑자일주는 행복하다, 만족이 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직업으로 연결을 해볼까요? 일단 갑자일주는 대장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도해야 됩니다. 정인의 자격을 따더라도 어디에 소속되기가 만만치 않고요, 개인업으로 연결이 돼요. 만약에 소속을 하겠다 그러면 금이 있어야 됩니다. 천간에 뭐 경신금을 이야기하겠죠. 금이 있어야 관이라고 하는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워낙에 개인기질이 세서요, 자존심이 강하다는 거죠.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도 자존심을 내세워서 자기주도적으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관에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화가 있어야 자존심을 내세워서 일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화가 없다면 그냥 조직에서 내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일을 해야 돼요. 또는 토가 있게 되면, 토가 있게 되면 재극인이 되죠. 진토 같은 거. 이렇게 되면 이 정인의 형태가 조금 달라져요. 부동산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부동산업을 하게 되고요, 토가 제이고 인성을 조절했으니까 현실적인 공부로 탈바꿈을 한 거예요. 철학적인 뭐 인문학적인 공부가 아니라. 특히 진토가 있으면 이에 관련한 자격증을 따서 본격적으로 재를 다룹니다. 근데 자수가 인성이다 보니까 재를 잘 몰라요. 그래서 부동산을 하더라도 그냥 그런 형태예요. 묻어두면 오르겠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게 또 적중하는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토도 없고 금도 없다 이러면 그냥 선생님인데, 선생님은 딱 두 부류가 있어요.
바로 전달자의 선생 또는 해석하는 선생이 있습니다. 전달자는 있는 그대로 통으로 다른 이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역할, 옛날 선생님이죠. 그리고 해석자는 있는 것을 내 방식대로 풀어내고 해석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거죠. 두 부류예요. 화가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해석자의 형태를 띠게 되고요. 화가 없으면 전달자에 가깝습니다. 있는 그대로 통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더 인기가 있냐면 당연히 해석하는 형태의 선생님이 인기가 있어요. 화가 있으니까 이 자수를 잘 풀어내서 전달을 하고요. 그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고요. 현대적인 선생님이 되죠. 화가 없으면 인기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금이 있으면은 조직에 속한다. 토가 있으면은 현실적인 공부를 한다. 재금이 된 거다. 공부의 형태가 많이 달라져 있다. 화를 보게 되면은 거의 다 선생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을 얘기하자면 갑자일주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다른 글자들에 의해서 그게 조절이 되어 있다면은 자기중심적인 거에서 많이 탈피하게 됩니다. 특히 금이 강하다던가 화가 강하게 돼 있으면은 섞임을 만들어내죠. 금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섞이는 거고요. 화가 있다면은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거기에 섞여 들어가요, 그냥. 그리고 설득도 잘하고 내 편으로 만들고 이렇게 내가 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만약에 갑자일주에 그냥 수가 많고 뭐 화토도 없고 금도 없다 이러면은 꼬장꼬장한 성격을 가지게 돼요. 눈치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일주를 뽑아봐야겠죠? 자, 다음 일주는요? 네, 다음 일주는 을류일주입니다. 을류일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